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 자막 좀 빠르게 수정할게요. 1시, 7시, 테라. 예, 수정했습니다. 됐나? 잠시만요. 자막 크기가 좀 줄어도 될것 같은데? 더 좁혀야겠다. 뭐야? 아이고야. 아이고, 어쨌든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시는 진영, 한시 진영에, 이제 관짝 소년단 팀, 이제 주장분이 선봉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 이제 그리고 질수 없죠 팀의 루시아 선수, 테란과 저그전입니다. 일단은 이 서플 위치 자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옛날에 그 파이썬 8시 지형인가? 거기가 이렇게 지으면은 이제 맨 밑에나 뭐 SCP에 자원 잘 캔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서플 이후에 배럭이 본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고 네로나 선수는 그쵸. 아무래도 테란전이다 보기 때문에 12압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원 상황이 이게 뭔가를 하신 것 같거든요. 홀수가 될 리가 없는데 이게 가스트릭을 하신 건지. 일단 가스트릭이 추정이 되고, 아 그렇죠. 일단은 센터 배럭 같은 거를 의식하고 드론을 잠깐 센터 경유해 줬습니다. 이러면서 양 선수 모두 서치는 이제 두 번째 서치로 될것 같죠? 여기서 이제 마주친다면은, 네, 일단은 확인을 못한 것 같네요. 양 선수 모두 깊숙이 들어가서 아닌 걸 확인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서치가 이제 성공이 곧 됩니다. 이러면서 메로나 선수는 2회처리 뮤탈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빌드를. 그래서 루시아 선수는 아무래도 서치가 원서치가 아니다 보기 때문에 함부로 15 커맨드를 안 했어요. 일단 안전하게 18 커맨드를 해줬습니다. 그쵸. 마당까지 확인해 줬고요, 양 선수 모두. 바로 꺼버리란 게 저게 마스터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 사퇴하세요. 아,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드라마에 좀 빠졌거든요. 그 사랑의 불시착으로. 진짜 재밌던데요, 사랑의 불시착. 지금 11화까지 어제 밤새고 봤습니다. 밤새가지고 오늘 시험을 못볼 뻔했어요, 잠들어서. 일단은 저글링 4개가 나와서 본진 SCB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루시아 선수는 아직도 원배럭 상태에서 가스가 올라갔죠? 나도 북한 가라고요? 아, 난 북한 못 간다. 북한 가면은 국밥 못 먹잖아. 북한에 가면 국밥 만 편히 못 먹습니다. 거기는 김정은이 돼지기 때문에 돼지국밥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뭐야? 아이고야. 아이고, 깡리, 아이고, 우리 동해안 의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쵸. 이러면서 루시아 선수는, 네, 원배럭 이후에 아카데미, 원배럭 상태에서 아카데미를 가주면서 투배럭을 뒤늦게 올려주고 있고요. 앞마당에 안전하게 벙커까지도 건설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메로나 선수가 가스 조절을 그쵸 해주고 있는데 히드라 리스크 대인이 올라갔거든요. 일단은, 네, 가스를 2기로 캐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루시아 선수가 상당히 좋은 게 원배럭 아카데미여서 그쵸 스캔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스킨이 완성되자마자 곧 되는데, 지금 전략적인 빌드를 준비했지만, 저 스킨 완성됐고, 과연? 저 확인했습니다. 히드라 리스크 10까지. 이렇게 되면은, 일단 분진은 3회 처리까지. 죄송합니다. 여기도 지었네요. 해처리를. 이렇게 되면은, 그쵸. 올인이 아니라, 운영적인 그냥, 히드라 리스크 덴이어가지고 안전하게 그냥 루탈 없이 러커로 멀티를 수비하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버로드가 잡히게 되면은 진구수가 그쵸. 다행히 그래도 트러블 안 걸렸지만 그래도 여기 시아나가 제거된다는 것 자체가 적을 입장에서는 꽤나 압박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글링이 지금 판단 상당히 좋으신 게 루시아 선수가 팩토리를 상당히 빨리 올려줬어요. 사업을 지금 건너뛴 것 같은데 일단은 벙커 없이 마린만 전진 배치 시켜놓고 팩토리를 상당히 빨리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스타포트가 빨라지고 그만큼 또 베슬도 빨라지기 때문에 진출 타이밍이 앞당겨지거든요. 테란 입장에서는 일단 저분은 계속해서 성큰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멀티 쪽에는 러크에그 두 기가 변태되고 있고요. 마리나 돌려주면서 시야를 밝혀주고 있고, 그쵸. 팩토리가 빠르기 때문에 스타포트 올려주고 뒤늦게 사업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뭐, 뮤탈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그쵸. 방어타워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업을 늦게 하면서 팩토리를 최대한 빨리 띄워줬거든요. 이게 러커면은 마린 사업이 빨라봤자 스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이용을 해서 태클을 빨리 늘려줬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판단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5시 멀티에는 이제 스파이어가 지어지고 있고 분진 다시 스캔 뿌려주시면서 퀸스 네스트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메로나 선수도 그냥 빠른 러커지만 압박이 아니라 그냥 본인 멀티 수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리는 조금 더 전진을 해주면서 시야를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7분 40초인데 사이언스 포실리티가 벌써 완성이 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진출 타이밍이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또 여기도 러커 두 개밖에 없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마리는 무리하지 않고 다시 빼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실수인 게 방금 가스 조절을 하느라 두 기로 계속 캐고 있었는데 아직도 두 기로 캐고 있죠. 근데 이러면서 역뮤탈이 떴어요. 허역뮤 뮤탈 7개 이후에 챔버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진의 가스 빨리 3기로 다시 캐줘야 되거든요. 이게 한기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빠르게 파악해서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터렛이 그쵸. 터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 있죠? 끝. 근데 지금 손드랍십을 뽑아줬어요. 하지만 뮤탈이 일단은 7기여서 SCV가 그쵸. 원샷 원킬이거든요. 이거 꽤 휘둘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드랍십도 확인했어요. 그쵸. 드랍십까지 커트해주면서 뮤탈을 보면서 양념만 지금 됐고 하나 잡혔거든요. 이러면 저그가 그림이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이브도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본진 SCV는 괴롭혀주고 있고요. 그쵸. 빌드 상당히 잘 짜오신 게 스파이어를 여기다가 지었어요. 몰래 스파이어. 지금 뮤탈로 1군 턴 게 가장 큰 이득이 아니라 드랍십을 잡아줬다는 게 이득입니다. 빠른 태클을 활용했지만 그 뭐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먼저 띄우지 않고 선 드랍십을 해줬거든요. 그때 그거를 잡아줬어요. 그 드랍십을.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생산되는 거는 드랍십이에게는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테란 입장에서는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나올 거는 이제 베슬인 거를 생각하고 드랍실 수비에는 당분간 힘 안 써도 되거든요.
라는 그쪽 본진 이제 막 터렛에도 뒤늦게 이제 자원을 사용하기도 하고 SCB가 잡혔기 때문에 그쪽 배슬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서 다시 또 괴롭혀주고 있지만 사뮤탈로는 아무래도 무리가 되니까 이번 좀 수비용으로 이런 멀티 지역 쪽에 시야 밝혀주거나 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선드랍실 보고 일단은 5시 쪽에 성큰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성큰 그레이트 스파이어 이러면서 근데 여기 이거 갇히지 않나 이러면 못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지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성큰 위치가 지금 매너 성큰 됐어요. 자연스럽게 매너 성큰. 어 이러면서 울트라 리스크 캐븐도 지금 몰래 지어주고 있어요. 5시 쪽에 지금 루시아 선수가 5시를 아 일단은 알긴 않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어우 실 탱크가 진짜 압박이죠. 이거 디파 마운드가 곧 아, 완성됐지만 일단 3기도 나와있고 중요한 건 럴커가 있어야 됩니다. 럴커 하나 지금 이벨이 걸렸고요. 컨슘이 과연? 컨슘이 돼야 되는데 일단 들어갑니다. 컨슘 과연? 이게 아 예 딱 맞춰서 타이밍 딱 맞춰서 컨슘까지 개발이 되고 크수원도 아 타이밍이 나이스입니다. 이게 가끔 실수로 컨슘업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실수 없이 잘 찍어주셨고 지금 뒤에도 이게 지금 싸먹으려는 그림인 것 같은데 뒤에 것도 전진해야죠. 이러면 이러면서 드랍십도 갔지만 지금 여기 있는 뮤탈에 걸렸습니다. 지금 드랍십 대비도 다 돼있어요. 썬큰으로 그거 저라고요? 일단 드랍십 떨어졌지만 지금 대비가 완벽하게 돼있고 그쵸 이거 근데 일단 확인해줬어요. 그레이트 스파이어와 울트라 리스크 캐븐까지 아직도 근데 본진 가스가 2기로 채취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와주고 있는데 럴커 겹쳤거든요. 이거 마린 여기서 소모가 되면은 일단 마린이 그것도 많이 소모는 안됐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쵸 영덕대게가 나오면서 앞마당을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커널이 그쵸 너무 이게 지금 이거 이런 실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커널을 마당에 지어놨지만 안 뚫어놓은 경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 그래도 일단 완성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병력이 별로 없거든요. 메로나 선수가 어 일단 뒤에 아 이렇게 된 그쵸 좁혀지면서 아 이렇게 된 저글링만으로 마린 탱크를 정리해줬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어 추가 마린까지 울트라 떴거든요. 울트라는 방 3억 테라는 공 1억 아 이렇게 되면 막았죠. 막게 되고 여기도 럴커 두기 버로 네 일단 안하네요. 일단은 다크스웜을 이용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 다크스웜은 걷어졌구요. 이러면 울트라 체력이 닳거든요. 어 다시 또 다크스웜 좋습니다. 챔버거도 이제 2개 정도는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당에 가디언 어느정도 정리가 된 모습이구요. 어 울트라가 이제 좀 쌓이거든요 점점. 그러면서 영덕대게도 어느새 전투에 참여했고 이거 럴커 하나 긁히는 것도 좀 아프거든요 트라 입장에서는. 테란이 지금 아 배럭이 5개밖에 없어가지고 울트라 상대하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버겁죠 이렇게 되면. 마린도 지금 여기에 한 부대 가량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디팔러 하나 자체도 상당히 압박인데 울트라가 4개나 있습니다. 일단은 팀장으로서 팀의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오기 직전이거든요. 다크송 2방까지 그래서 추가 병력 계속 달려오고 있고 사카스도 어느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스로 오버로드 뭐 견제해주고 있지만 이건 스커지 그냥 두개 찍으면 그만이거든요. 레이스는
중요한 거는 테란이 멀티를 못하고 지금 마당이 쪼여지기 직전이에요. 이러면서 그쵸 럴크까지 오게 되죠. 이런 것도 다 풀어서 공격을 가야 되는데 그쵸 레이스는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아 지금 저그가 방위협이 테란 공업보다 훨씬 빠르고 더 한 단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울트라가 안 죽죠. 아 널커에까지 긁히면서 아 플레이그까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병력 계속 달려오고 있고요. 원진가스 2기로 캐고 있는데 그래도 잘 나옵니다. 어느새 테란 본진 입구까지 다크스웜이 펼쳐지고 있고요. 강릉의 이 양반이 내가 살고 있지 이 양반은 크지만 아 업글이 이제 저그가 훨씬 더 좋고 아 엠베도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요. 앞마당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힘들어지죠. 어느새 저그의 병력들은 테란 본진 입구까지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병력 그래도 일단은 걷어내긴 했지만 아직도 업그레이드 차이가 계속 한 단계 더 뒤쳐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 마린이 줄어듭니다. 베스를 쌓았지만 지금 울트라는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글링만으로도 압박이거든요. 저그 입장에서는 또 근무태반이죠. 근무태반 여기서 이등병들 싸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장교 중위가 여기서 지금 뚜까 맞고 있어요. 놀고 있다가 늘 국밥이요. 먹어야 되나? 좀 먹... 아, 일단은 럴크까지 다시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테란 본진까지. 이렇게 되면은 마린인들이 나오자마자 그쵸 정리가 되면서 더 이상 본진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치 이건 지지 스킨이죠. 방금 소리는 계속해서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고 저거 병력들은 디팔로까지 아무리 SCB가 딴딴이들이어도 아 이거는 좀 힘들거든요. 저글링도 안할 업이 됐고 그쵸 막을 병력이 없으면서 GG 나오면서 이제 관짝소년단 팀에서 1대0으로